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HMM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1-20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HMM은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로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운임수주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 역대 최고로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다음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수혜주나 사건도 겹치면서 좀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은 27,700원대 지지선 잘 뒤져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번 이제 영상에서 제가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그 이후에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RSI 지수 보더라도 이제 위쪽에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내려왔고 오늘 4% 정도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튀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상승 나온 만큼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세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장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4%라는 큰 폭으로 마무리된다면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만 큰 폭으로 조정받지 않는다면은 이 HM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이 지금 현재 상승 추세선 그려놨는데요. 상승 추세선 보더라도 상승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배열을 보더라도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정배열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이동평균선들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위치된 만큼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HMM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올해 상반기 HMM 13,000 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발주 지원이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정부가 올해 해운 매출액 4조 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 TEU를 목표로 해운 산업 도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요.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전 해운 경쟁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HMM의 13,000 TEU급 컨테이너선 12축 내외로 발주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HMM은 이제 HMM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혜로 다가오면서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년도 영업이익이 약 9,80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그런데 이제 21년도 1분기에 이제 20년도의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 1조 정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상승해 준 부분인데요. 4월부터는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이제 서서히 나올 텐데 이 HMM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나올 텐데 이 1분기 실적이 정말로 20년도 전체 영업이익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주가도 큰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년도 영업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되었다면 그만큼 주가의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HMM의 1분기 영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20년도, 작년도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큰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과 맞먹는 그런 수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주가에 큰 모멘텀 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에 영향 받으면서 주가 모멘텀 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 재무제표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20년도에 9,800억 원으로 흑자전환 성공했고, 21년도에 약 2조 6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이제 20년도 영업이익 전체를 아우르는 영업이익과 21년도에 1분기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도 약 3조 정도, 21년도 영업이익은 3조 정도로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 또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가 되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작년 초반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가 상반기에 물동량과 운임 수주가 많이 터져지면서 그때부터 영업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운임 수주 아직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영업이 늘어가며 올해까지는 적어도 올해는 계속해서 영업이 늘어가면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이 해운 사업에 관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지만,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매도는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많은 양 매수에 나서면서 약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해줘야지 좀 모멘텀을 받더라도 큰 폭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 전환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조금 지켜보시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도 계속해서 매도세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올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HMM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HMM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위쪽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요. AP 투자연구소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는 종목을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오전 7시 47분부터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먼저 무료 종목 추천에 앞서서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경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가지 종목 들어간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약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 추천에 들어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언제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카테고리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무료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종목 추천을 도움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